순화군 안성탕면. 짜잔. 순하다, 순해. 이야. 국물도 허여멀건한 거지. 매운맛이 없다고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자, 심심해서 먹는 심심먹방, 농심의 신제품 순화군 안성탕면. 와, 순하구만. 좀 진짜 순해 보이긴 해. 이게 매운맛이 거의 없다시피한 스코빌리수 0. 이게 라면 맞습니까 근데? 이게 고춧가루가 안 들어갔답니다. 순맛 짠맛으로 먹는 거야? 야, 된장맛으로 먹는 거잖아 안성탕면이 원래. 매운맛이 아예 없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백문이 불여 일먹입니다. 예. 닭육수라던데 궁금하다. 이게 이제 기존의 된장 베이스랑 소고기 육수 베이스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닭육수가 추가됐대요. 네. 신기해. 그래도 뭔가 더 순한 느낌이 나나? 닭육수면? 닭육수를 더해서 감칠맛을 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비주얼. 그게 비주얼은 일반 라면입니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자. 먹어봅니다. 순하다, 순해. 와, 진짜 순하다. 와, 딱 먹자마자 드는 생각이 약간 어린이용 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 맞아, 맞아. 진짜 매운맛이 아예 없어. 애기들 먹는 느낌? 구수한 향이 좀 세고, 매운맛만 받았지, 라면의 그 맛은 나는데? 확실히 매운맛이 없으니까 그 자극성이 떨어지긴 한다. 완전 떨어져. 아, 국물이 고소하긴 하네. 어. 근데 의외로 좀 좋아하는 사람 있을 듯?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담백하다는 게 맞아. 매니아 좀 있을 것 같아. 부담도 덜하고 맞지? 확실히. 부담이 아예 없어 그냥. 자극만 난무하는 이 세상에 이런 라면을 내다니 굉장히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맞아. 근데 확실히 요즘 나오는 것들이 다 자극적이잖아. 맵고 다 매운맛이야. 약간 역방향으로. 네, 역발상하셨네. 아, 근데 문구 자체는 자극적이었어. 뭐. 스코빌 지수 0이다? 아. 그럼 오히려 역으로 좀 자극적이야. 역자극? 어. 근데 그냥 국물이 좀 좋다. 담백하게 좋네. 어, 담백하고 시원해. 뭐 좀 추가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담백하다고 해서 싱거운 건 아니야 또. 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술 많이 마셨을 때 위에 자극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아, 그치. 해장하실 때 좀 좋겠네요. 요런 건 순해가지고. 라면 또 먹고. 오히려 김치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또 반찬들이 좀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지. 라면은 좀 이렇게 담백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아, 근데 나는 자극이 너무 길들여져 있나 보다. 형한테는 좀 아니지. 좀 아쉽지? 아, 조금 아쉬워. 그냥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뭘 의도한지도 다 파악했어. 근데 요런 라면이 없긴 해, 시중에. 없지. 그치? 이 정도로 순한 라면 없지. 아, 이제 농심이 40주년 기념 신제품이군요, 이게. 40주년. 이야, 오래됐네. 근데 표현을 좀 독특하게 했어. 두 번째 스무 살. 아직 젊다 이건가? 그렇지. 마인드는 20대다 뭐 이런 건가? 마인드 좋은데요? 60세면 세 번째 스무 살이네요. 그렇지. 그건 좀 억진데 근데? 근데 신제품답다 뭔가 새로운 그런 맛인 것 같아서. 맞아. 전혀 없던 맛이 중에. 진라면 순한 맛보다 순하다는 거잖아. 호비지수가 빵이면 맛만 봐도 훨씬 순해. 이런 라면도 근데 필요해. 다 자극만 펀치면. 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길을 못 피다가 이런 라면이 나오면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좀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요? 지난주에 자극이 너무 세서가지고. 지난주에 허각님 그 햄버거 챌린지에서 이제 제 수능 성적 이야기거리를 쓰면서 이제 약간 개그를 쳤는데 그거에 이제 정말 실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잘못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도 이제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냥 웃어 넘기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진심으로 형의 신뢰도에 있어서 되게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야. 아, 그런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그런 신뢰도를 좀 되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좀 대수롭지 않게 좀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재밌자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형의 이게 막 엄청난 커리어가 될 줄 몰랐지.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래도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도 이제 잘못이죠. 어린 친구한테 또 민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또 곧 수능이잖아. 그렇지. 우리는 이제 10년 전 일이잖아. 아,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 그럼 첫 스타트를 순화군 안성탕면을 시작한 게 아주 좋네요. 네, 상당히 좀 차분해지면서. 네, 맞습니다. 순하게. 제가 모자라잖아요. 형이 모자라?
나 많이 모자라지. 솔직히 말하면 나 주말 동안 이거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 그래서 댓글에도 보면 이게 이 정도까지 할 일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그냥 그쪽 결인 거야, 사람 자체가. 그렇지. 근데 나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 뭐요? 근데 주말에 제가 놀면 뭐하니 그 클립을 보는데 유튜브에서 네. 이 좋아요 막 100개 이상 받은 배대 쪽에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내려 내가 있는 거야. 형? 형. 어? 지금 뭐야? 이거 봤는데 내 팬이야. 내 투사를 해놓은 거야. 형 투사를 한 팬? 제가 이거 캡처해놨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 이렇게 돼있어. 와, 형인 것처럼 할 수도 있겠네, 뭔가. 아니, 그러니까 내 팬인데 내 프사까지 해놓은, 그러니까. 프사도 내 얼굴로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사칭이다? 아니, 나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잖아. 아,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뭔가 논지를 파는 거 못했어. 못했어.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맞다. 경고를 했다? 그렇지. 깨닫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먹칠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지, 이제는 똑바로 해야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에 허강님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잡음이 좀 있나 봐. 우리가 그 죄인을 만든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건 저희가 이제 답글로 허광님한테 사과를 드렸고 허광님도 아 괜찮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 몇 년간 마음 고생하셨을 텐데 저희가 다시 끌어올린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교훈을 얻는 게 이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잡음이 많은 콘텐츠였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성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회수 좀 잘 나왔더라고요. 잡음이 많으니까 조회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 수납은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쇠퇴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자극적인 것만 찾는 이 사회, 이 순하고 난성탕면을 먹으면서 그런 사회를 조금 오케이. 순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회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콘텐츠 만들었잖아요. 우린 불닭 만들어 놓고 아 근데 어느 정도의 자극은 좀 필요하다. 좀 매운 라면이 땡기네. 그러게. 요거는 좀 많이 먹다 보면 너무 순해서 오히려... 너무 순해.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잖아. 좀 매니아는 있어도 탄탄한 매니아들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원리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자극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 아닐까? 뭔가 세상에 이 라면만 존재했다면 그 자극을 몰랐겠지? 그 자극을 찾지도 않았을 거고 굉장히 그 철학적인 화두인데 옛날에 이제 고전 철학 같은 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극적인 걸 쫓다 보면 그 자극에 만족 못하고 더 심한 자극을 계속 찾게 돼서 결국은 계속 굶주린 상태로 있게 된다. 배는 좀 사는데요? 저는 배는 안 부릅니다. 자극도 너무 다 좀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자극을 좀 피하는 사람.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약간. 자연인 같은 사람?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렇지. 하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어, 성격이. 그 진리를 아는 거 아닐까? 자극을 쫓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거야? 와, 현자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일찌감치 저기 어디 종교에 귀의하거나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 리스펙하게 되더라고. 근데 오히려 좀 산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나한테 그 사람들이 자극이야. 자급자 쪽에서 사냥해서 먹고 오히려 나에게 큰 자극으로 다가와. 그래서 난 최근에 자극을 좀 덜 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 게임 이런 것도 좀 줄이고. 맞아? 많이 하던데? 아, 옛날보다 많이 줄였어. 그래? 좀 순한 맛으로 좀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좀 노력 중이야. 도인이 돼가는 거지. 도라이 아니고? 네. 3대장은 순할까요? 자극적일까요? 우린 순하지. 많이 순하지. 우린 유튜브 콘텐츠 전체로 치면 많이 순한 편이야. 근데 이게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 자극적인 거 보는 사람들한테 순하고 아. 근데 잔잔하고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그래 뭐 홍사운드 형이나 이런 느낌 보이는 분들 중에서는 좀 자극적인 거지. 우리 시청자들 성향 내가 직관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우리 좀 자극적인 편일 것 같아. 순한 사람들이 순한 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자극을 느끼고 그치. 싶을 때 우리 채널을 찾는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자극적인 맛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거 보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순한 맛의 대가리네요 우리가. 순대라고? 자 두 개 투하 두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안성탕면이 안성에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안성? 네. 경기도 안성? 예. 네. 뭐 안성탕면 공정이 뭐 안성에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안성? 그래서 안성탕면이야? 완전 꼬들면이다. 완꼬야 이거. 이 동그라미는 어육볼인가? 그러게 어육볼인 거 같은데 느낌이?
맞네. 어육볼. 해물맛볼. 해물맛볼. 요거는 약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맛이? 좀 된장 맛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인들은 사실 고춧가루 안 들어가면 뭔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빠진나! 어. 이모, 뭐, 뭐, 빠진나! 이러실 거 아니야. 미소? 어, 약간, 미소라면, 응, 오이시!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닭의 맛은 안 나지 않아? 닭육수를 되게 어필하고 있는데, 닭육수 맛은 안 나지 않아? 그냥 일반 안성탕면에서 좀 순해진 느낌이고, 조금 더 차별성을 둘려고 했으면 닭육수의 맛을 좀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 뭐? 국물 짜다. 두 번 끓여서 그런가? 어, 진액 돼버렸어, 진액. 짜기만 하고 진짜 맵진 않다. 어, 아무리 물을 적게 넣어도 매운맛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와, 근데 이거 라면 부셔 먹으면 안 맵겠네? 안 맵지, 구수하지. 고춧가루가 아예 안 들어갔다니까. 와, 그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네. 부셔 먹으려면 원래 좀 너무 자극적이어서 힘들잖아, 먹기. 그럼 구수함만 날 것 같은데? 그렇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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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하다. 배듯 읽기. 좋아요 453개. 천마초일장 호소인 김경원.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어라, 하트. 아, 약간 형이 말하듯이 이렇게 쓴 거네, 댓글. 어, 형 진짜 천마초인데, 사진이. 형을 대신해서 멋있게 말해줬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을 대신해서 저녁 맛있게 먹어라, 구독자분들에게. 맛있게 드시게. 형 푸사단 사람들 종근 많네. 나 푸사단 사람도 엄청 많아. 옛날에 너 많았는데 어. 요즘 형이 좀 많은 것 같아. 왜 넌 없냐? 나는 왜 너 회색 분자 같은 사람인가? 얘 푸사도 좀 달아주세요. 회색 분자 김동윤으로 하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신제품 농심 순화군 안성탕면 먹어봤습니다. 네. 일단 이름답게 굉장히 순합니다. 어, 지금 진짜 10분 먹으면 원래 많이 먹는 거잖아. 근데 매운맛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 어. 맛은 그냥 그 된장 베이스에 약간 당육수라고 하는데 당육수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하게 드시고 싶은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봉.